안녕 미우들. 제가 그동안 엄청 잘 썼던 토너 패드들 위주로 거기서 또 골라 냈어요. 피부 열감 그냥 싹 잡아줘. 그 수족 냉증이 아니라 안면 냉증이라고 해야 되나? 지성분들은 그리고 요 안녕 미우들 제이뽀이미. 자, 오늘 저 토너 패드 추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토너 패드를 정말 처음으로 추천하는 날인 것 같아요. 토너 패드를 그동안 그냥 간간이 다된 쭈꾸미 볶음에 깨 뿌리듯이 그냥 양념 뿌리듯이 조금씩 추천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완전 몽땅 가져온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엄청 잘 썼던 토너 패드들 위주로 거기서 또 골라냈어요. 어떻게 골랐냐면 아무래도 트러블성 피부나 각질이랑 피지 케어가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맞춤형 아주 순하고 화장도 잘 맞게 해주는 그런 패드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너 패드의 기본, 얇고 부들부들거리고 피부에 전혀 자극이 없어야 되는 그런 아주 촉촉한 패드들, 취향 저격한 토너 패드들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왔거든요. 수부지나 건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토너 패드들이에요. 한번 추천을 짱짱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너 패드의 얇은 순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토너 패드들이 죄다 얇아서 자극적이지 않은 토너 패드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얇은 놈들부터 좀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얘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퓨전 C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투명한 유리 구슬 마냥 속이 다 훤히 비치는 놈이라 내가 얼만큼 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그런 토너 패드예요.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이름이 알파 쿨링 패드잖아요. 진짜 피부 열감 그냥 싹 잡아줘. 약간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뺀 토너 패드 마냥 피부에 딱 붙여주면 엄청난 쿨링을 선물해주는 그런 토너 패드인데 이거 얇기 보면 다들 놀라서 자빠져가지고 지금 책상 뒤로 넘어갈걸? 엄청 얇죠? 얇기가 더 잘 보이시죠? 완전 시원해.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쩔 때 사용하냐면 피부 열감 샥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받았거나 열받아서 막 베개 치면서 울었거나 아니면 무슨 보일러 때문에 피부 후끈후끈할 때, 그럴 때 화장 바로 가면 화장이 떠요. 잘 먹으려면 진짜 열감을 먼저 내려줘야 되는데 이 패드가 딱 그런 패드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사용하던 듀이트리 패드 있죠. 그 쌈무 패드도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이렇게 얇고 진정 효과가 있으면서 열감이 그냥 샥 내려가는 시원한 패드라서 되게 좋아했는데 딱 이 셀퓨전 씨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듀이트리 쌈무 패드보다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얘 아마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얼굴에 올리잖아. 그럼 너무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얘 자체만으로 실온에 놔둬도 얼굴에 올리면 그 수족 냉증이 아니라 안면 냉증이라고 해야 되나? 안면 냉증을 바로 여러분이 체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완전 열감 내리는 용도로 제가 추천하는 패드입니다. 피부에 막 열 많이 올라오시거나 잘 뜨고 막 머리나 피부에 열이 많아가지고 막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다음 선수 나와주세요. 둔둔둔둔둔. 자, 이거는 벤튼의 구아바 70 스킨 토너 진정 패드팩이에요. 얘도 엄청 얇아요. 엄청. 이거 봐. 방금 셀퓨전 씨만큼의 투명함과 얇기를 가지고 있는 토너 패드고요. 아까 셀퓨전 씨와 비교하면 얇기는 둘이 비슷한데 질감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더 크죠. 벤튼이 커요. 그래서 저같이 이마빡에 면적이 약간 있다 싶으신 분들이 이마빡에 붙여주기도 좋고요. 그리고 볼에 아예 그냥 크게 딱 하나 올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패드를 얼굴에 올려서 토너팩 해주는 용도로 정말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이 셀퓨전 씨도 그렇지만 이 벤튼 토너 패드의 재질이 미쳤어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피부를 아무리 이렇게 비벼 제껴봤자 뭐야? 까끌거리지 않아? 이 신선함. 엄청 부드러워요. 이 패드 소재 자체가 화장솜도 아예 못 쓰는 외부 자극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얇고 부들부들한 패드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얘가 구아바 성분으로 피부 진정 효과를 주나 봐요. 수분 보습이랑 그리고 아줄렌, 판테놀, 저분자,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셀퓨전 씨는 좀 피부 열감 확 내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벤튼 구아바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진정이랑 보습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주 얇고 야들야들 패드를 찾으실 때 한 번쯤 구경해보기 좋으신 패드입니다. 왕커예요. 왕커. 왕큰 패드라 너무 좋아. 다음 나와주세요. 이거는 리바이포유의 데일리 앰플 패드입니다. 요거는 우리 미우들이 많이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이유템 쿨톤 버전 메이크업 영상에서 요거를 추천받았었어요. 이 리바이포유를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나는 하도 이 세상에 패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미우가 좋다니까 뭐 그냥 써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딱 구매를 했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요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요렇게 생겼고 엄청 얇아요.
아까 셀퓨전 씨랑 벤튼만큼 얇은 얇기를 뽐내고 있는 그런 패드고요. 얘는 완전히 민감성 피부 그리고 트러블성 피부 분들이 사용하시기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토너 패드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병풀립이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까끌까끌해 보이는 게 병풀립이거든요? 근데 얘가 전혀 피부에 이렇게 올리거나 피부에 닦아줬을 때 자극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이 병풀립 덕분에 진정해주면서 각질 제거되면서 조금 더 피부 케어에 도움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얘가 진짜 앰플을 엄청 잘 머금고 있어요. 오! 벌써 흘러 어떡해. 푹 절여져서 쓸 수 있는 그런 토너 패드예요. 이거는 제가 어쩔 때 사용했냐면 피부 진짜 컨디션 안 좋을 때 여기다가 수딩 크림이나 뭐 피부 보습 크림이냐 아니면 뭐 피부 앰플, 시카 앰플, 피부 결광 내주는 앰플 이런 걸 듬뿍듬뿍 같이 올려서 토너 팩을 해줬어요. 그래서 토너 팩을 한 10분에서 15분 얘를 함께 해주면 와 피부 컨디션이 그냥 샥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올영에서 보실 수 있는 얘보다 조금 더 저렴한 패드는 요거거든요. 그린그린 사철수 카민 약산성 토너 패드. 요거는 제가 광고로 만났었던 토너 패드이고요. 얘도 쑥성분이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부들부들거리고 얇은 토너 패드예요. 얜 진짜 부드러워요. 잘 늘어나고.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토너 패드용으로 진정해줄 때 피부 컨디션 쫙 올려줄 때 많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리바이포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가 우리 엄마 미우들, 아빠 미우들은 알 거예요. 아기 태열 잡아줄 때도 쓸 수 있다 그러고 아토피 때문에 열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한테 부모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순한 제품이라는 거죠. 피부 예민하거나 피부 연약한 우리 아이들 피부도 쓴내게 하지 않는 그런 토너 패드라는 거죠. 얘는 성분이 조금 더 순한 느낌이에요. 민감성 미우들한테는 이 패드를 좀 더 추천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브링그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작아요. 리바이포유에 비해서는 브링그린이 훨씬 면적이 적죠. 근데 얘는 안 늘어나는데 브링그린은 늘어나요. 패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맘대로 막 늘리고 막 잡아 당길 수 있어서 코에도 붙여주고 막 이마 이런 군데군데 팔자주름 이렇게 사이사이 붙여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턱에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고 저는 이거 패드 재질이 너무 좋고 얼굴에 올라가는 그 촉촉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패드입니다. 그리고 얘가 약산성 패드예요. 브링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알칼리성 폼 클렌징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피부 산도 맞춰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산성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약산성 패드로 살짝 토너 패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여리 패드들이었고요. 이제 피부 피지, 각질 케어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두 개예요. 이거는 비건 이펙트 클린 앤 글로우 청보리 퍼스트 라하 토너 패드입니다. 저는 비건 이펙트라는 브랜드를 이 토너 패드로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좀 비건 제품 요즘은 아닌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건 제품 과연 좋을까? 비건 제품이 효능이 괜찮을까? 제품력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따라 비건 제품이 너무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토너 패드인 것 같아요. 이 비건 이펙트 청보리 패드가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 제가 하영제들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하, 파하, 파하, 라하 맞나? 거기서도 좀 신세대 성분인 파하, 라하 성분이 잘 맞더라고요. 근데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라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하게 이걸 사용하시면서 각질, 결 케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패드가 겉이 이렇게 좀 엠보가 들어간 이런 패드인데 전혀 자극이 안 느껴지는 패드라서 좋았습니다. 까끌거리지가 않아요. 얘가 피부 결광 패드예요. 제가 요즘 화잘먹 패드로 밀고 싶은 패드거든요. 진짜 화잘먹. 왜냐면 라하 성분으로 자연스럽게 피부 각질 요물들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 패드가 진짜 대박인 거는 정제수 대신 쌀겨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제수가 뭐냐면 그냥 물이에요, 물. 근데 쌀겨수가 대신 들어가 있어서 그 쌀겨수로 보습 효과가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피부 결 케어를 해준다기보다는 피부에 이렇게 수분광을 탁탁탁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패드예요. 그래서 제가 화잘먹 패드라고 한 거고 쌀겨수 성분과 함께 판테놀이랑 쑥추출물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 케어 그리고 진정 케어 동시에 가능한 아주 똑똑한 토너 패드예요. 근데 난 이거 진짜 이번 연도에 계속 제가 밀고 영업하려고 각지고 있는 토너 패드입니다. 진짜 추천할게요. 세 번째, 요 마지막 패드는 조금 수부지랑 지성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패드입니다.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이거는 아예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가 이렇게
완료되었다고 적혀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성 피부 분들을 타겟해서 나온 토너 패드예요. 이게 뭐냐면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 패드인데 피부 결이랑 피부 각질, 피지, 노폐물 케어에 조금 더 포인트가 치우쳐져 있는 그런 토너 패드고, 사실 이제까지 보여준 토너 패드들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패드는 닥터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까끌거리진 않아요. 제가 오늘 다 가져온 거 전혀 자극적인 놈들 하나도 없어. 순한 놈들만 가져왔거든요. 제가 한창 트러블로 고생했을 때 아예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재질의 토너 패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이 사용한 것들이 요 코스알엑스랑 그리고 스트라이덱스 제일 순한 초록색 패드였어요. 올리브영에서 둘 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스트라이덱스 패드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어떤 미우는 되게 자극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자극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좀 각질이 싹 날아가는 느낌이 있는 그런 토너 패드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순하고 우리 코리안 피부들에 딱 알맞는 토너 패드가 바로 이 토너 패드지 않나 싶습니다.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되어 있다고 하고요. 피부 결 개선 테스트 완료되어 있다고 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했다고 하는 제품이니까 여기서 제일 강할 수 있는 패드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기 트러블 나서 화장 너무 안 먹고 각질 케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자극적인 이상한 스크럽제 어디 구해와서 얼굴 비벼대지 마시고 그냥 이런 토너 패드로 이틀에 한 번씩 케어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 밤이나 아침 화장하기 전에 한 번씩만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얘도 되게 촉촉한 패드예요. 절여져 있어. 이거 봐, 물 나오는 거 봐. 아무튼 제 사랑 토너 패드들 완전 추천을 해봤는데 혹시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얘네들을 정말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다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그런 텍스처들이에요. 너무 좋아.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피부 타입별로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하고 클로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성분들은 비건 이펙트 그리고 요 코스알엑스, 트러블성 피부 분들도 포함이에요. 요 두 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나 완전 건성, 나 너무 건성이야. 나 미치겠어. 나 피부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요런 분들은 브링그린이랑 벤튼 요거 두 개 추천합니다. 그 수부지 분들은 요거 벤튼이다, 벤튼. 그리고 민감성, 나 완전 피부 너무 민감해, 건들지 마, 요런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바이포유랑 그리고 요 셀퓨전씨. 제가 왜 셀퓨전씨를 여기 넣었냐면 피부 열감 막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민감성 피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는 여드름성 피부 분들에게도 좋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열감 올라오셔서 트러블도 같이 올라올 때 고민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좀 시원하게 케어해주시면 약간 상쾌하잖아요.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말 많은 제이미 보여 어떻게 항상 감당하는지 나는 정말 항상 고마워. 오늘 토너 패드에서 어떻게 뭐 구매하실 게 하나 생겼나요? 그러면 당장 더보기란을 봐주세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다 정리해놨을 겁니다. 안 했다면 제 게으름에 타시겠죠? 그렇지만 분명 해놨을 거예요. 제이미 보이는 할 수 있어. 아무튼 오늘 영상 모두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